정경수를 죽인 걸 이청구였을 겁니다. 하지만 진짜 경기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누구? 하수연 형사님? 차 형사님! 차 형사님 내 말 듣고 있어요? 차 형사님! 수현 형사가 연락이 안 돼요. 괜찮아요? 괜찮아? 괜찮아? 어? 뭐야? 이 소구는 뭐야 저놈아? 이놈이야. 경기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이천구가 아니라 이놈이에요.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. 문 땄는데 이분이 총 들고 있어서 놀라서 그런 거예요. 아니야, 박형이 말이 맞아. 제가 범인이야. 나 아니에요. 죽이지마 이 새끼야. 아이씨.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. 네, 운동군이 공포했던 게 만들었던 경기남부 연쇄살인범이 26년 만에 결국 경찰의 손에 체포됐습니다. 26년 만에 제기된 경찰의 수사망이 압박해오자 스스로 자수를 선택한 범인은 조금 전 이곳 경기청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제가 그랬습니다. 정경순도 내가 죽였고 26년 전 그 사람들도 내가 죽였어요. 이천구는 범인이 아닙니다. 정경수는 이천구가 죽였을 겁니다. 그리고 자기가 잡힐 거라는 걸 알고 자기 아들 죄까지 모두 뒤집어 쓰는 거예요. 그 아들은 자기가 죽였다고 인정했어? 아니요. 다른 증거는? 확증은 없습니다. 경찰 조직에 대해 너도 잘 알겠지. 여론이 주목하는 이런 사건의 경우 경찰이 용의자를 잘못 체포했다는 걸 인정하기 쉽지 않아. 경찰 조직이 용의자한테 노란 꼴이 되니까. 이 청구의 자백을 뒤집을 정도의 증거 없인 아무도 전담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야.